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도플갱어 TV BJ 도플입니다. 예,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예, 나름 잘 지내셨다면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 예, 오늘도 축복이 있길 기대하고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추억 잘 나눠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예, 아우라 킹덤 한번 지내보겠는데요. 자, 어제 방송 때 아마 유튜브로 보셨던 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예, 다크나이트가 예, 드디어 본 모습을 드렸는데, 이제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예, 그런 엄포를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 자, 보자. 도티마이님 어서 오시고요. 자, 지금 오시면 추천 넣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쨌든 이 전쟁을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버릴 거 버려야겠는데, 일단은 동맹을 맺을 예, 군사라 그 부족 국가들이죠. 부족 국가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예, 기력부터 예, 한번 예, 기력이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아 잊어버렸냐 아 그 테스트라고 해야 되지. 테스트를 보고 나서 예, 그걸 와서 이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 추천 눌러주고요. 모바일 이용자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손가락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럼 그럼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예, 미안합니다. 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그리고 영상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게임 일단은 진행해 볼까요? 자, 일단은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아 갑자기 왜 반딧불이 늦지 않냐 왜 자, 아 맞다, 여기서 이제 지금 예, 뭐 자, 지금 뭐 다크나이트를 맞서기 하기 위해서 뭐 망가의 숲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죠. 예,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자, 근데 내가 근데 어디로 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 일단은요 예, 일단은 예, 다시 돌아갑시다. 예, 일단은 다시 돌아가야겠어. 생각해보니까 이거요 예, 좀 아쉬운 점이 또 하나 더 발견해. 예, 일단 성 밖으로 나가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여기가 아니었었는데 그럼 좀 그렇게 됐네요. 예, 좀 미안합니다. 예, 다시 돌아가야겠어. 좀 뭐 가끔 이럴 때가 좀 머리 아파요. 저로서도 반딧불이 늪지 왜 왔는지. 예. 자, 다시 이제 세인트 나비아성 입구로 다시 돌아가죠. 예. 아, 왜 여기로 왔었지 근데? 제가 그 편집한 거 보면은요, 편집한 거 보면은 거기가 아니었었거든. 근데 거기가 아니었었는데, 근데 이번에 좀 이상하네. 아무래도 저 누가 또 해킹한 거 아닌가 지금 의구심도 들 정도예요. 예. 예, 모르겠죠 진짜. 예.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근데 저는요 해킹 당할 그런 입장은 못 되거든. 워낙 또 인지도가 제일 적으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인지도가 제일 적어요. 예, 뭐 일단은 예, 입구 쪽으로 일단은 이동해서 해볼까? 여기로 가죠. 가이아의 귀환 이용해서 가까운 돌이 있더는 돌아가게끔 해줘야 돼요. 여기가 이제 세인트 나비아서 이제 내부 위치거든요. 이게 일단 사제 쪽에 있는 곳으로 왔구나.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했어요. 여기는 리니지 2하고는 거의 뭐 틀려요. 예. 여기 주변이 지금 그 게이트키퍼라고 해야 되죠. 예, 게이트키퍼가 없기 때문에 조금 예,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게다가 또 여기도 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렉도 좀 심한 편이고요. 예. 정말 많았었거든요. 제가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이거 촬영한 거래. 지금 녹화한 걸 보면은 아마 이게 아 기억도 안 나네.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예. 예전 한 몇 달 전만 해도 진짜 예, 지금 사람 지금 뭐야 이거 봐 이거 이것도 이제 버벅이죠. 예. 진짜 예. 사람 여기 유저가 많다는 거. 예. 자, 일단은요 먼저 예. 일단은 뭐 가디언과의 싸움을 통해서 일단은 뭐 시험을 이제 봐야 하는 법이니까요. 예. 일단은 시험을 보고, 왜냐하면은 일단은 예, 아이템 보여줄게요. 예. 아 보신 줄 알았다고요? 그런 말도 하지. 진짜 그래요. 예. 자, 일단 정리부터 하고, 예, 약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일단은 뭐 버리고 있었는데, 아, 여기다, 됐고. 아, 요거. 아, 안 돼, 오케이. 자, 일단은 아이템 중에서 이 두 개 있어요. 혼 드래곤의 정교한 소환석이랑 루드라의 정교한 소환석. 이게, 가디언 전단 중앙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싸우는 그, 뭐라 그러지? 그 가디언들이거든요. 걔네들을 한번 예, 테스트를 하면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동맹을 맺을, 예. 지역을 이제 찾으러 가야죠. 예. 이것도 진짜 힘들어요. 제가 뭐 못 보신 분들 한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 원래 제가 그 방송을 할 생각은 없었었어요. 근데 어느 익명을 요구하신 분께서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멘트 방송을 좀 했었거든요. 멘트 방송 했었는데, 멘트 방송이 지루하다, 그냥 게임 방송 할 수 없느냐라는 그
그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좀 했는데, 때마침 그 타이밍에 맞게 아우라 킹덤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별히 해준다라고 하죠. 예, 그런 데서 했었는데, 사실 저도, 할 마음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할 마음 없었는데, 일단 멘트 방송이 지루하다 하니까, 일단 30분만 좀 해놓고, 예, 그래서 조금만 멘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 뭐, 다른 게임을 뭐, 실황하듯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예. 저도 제가 잘 기억하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나름 뭐 반응이 뭐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은 다시 여기 들어갑시다. 예. 이때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예. 자 일단은 지하 전당 가디언. 예 여기죠. 예. 자 여기에서는 뭐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소환할 역습도 있죠. 예, 혼드래곤부터 먼저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예. 기회는 단한 번뿐이니까 신중하게 하라고 하죠. 예. 얘네들 좀 강한 편입니다. 예, 하지만, 예, 제가 레벨이 좀 높으니까요. 왜냐면 제가 레벨 52거든요. 자, 이제부터, 예, 혼드래곤이랑 싸우도록 합시다. 예. 자, 아이고! 키를 잘못 눌렀어, 씨. 아, 이게 아닌데. 원래는 함정 걸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것 같아요. 예, 자. 원래 약간 보호하고 했었는데, 자,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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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화질로 보는 건데, 에이, 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좋은 아이템 있었다, 네, 별로 없어요, 저한테는. 예. 왜냐하면은, 괜히, 좀 그런 게 좀, 있, 좀, 괜히 좋은 거라 해봐야 뭐야. 그냥 뭐, 그럭저럭 한 것도 뿐이에요. 예, 제가 봐서 아니까, 예. 자, 일단은, 레벨 50, 혼드래곤은 끝났고요. 자, 킹덤 코인이랑 가디언 경험치 큰 거 나왔고요. 그리고 또 뭐야. 몬스터 경험치 한정체? 오, 좋아,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아니 많아도 이것들 다 보면은 여기 잡다한 것 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이거 팔려고 했었는데 아직 안 팔고 있어요. 이거는 코스튬 아이템이군요. 코스튬 아이템이고 여기 이제 초급 물약들 뭐 버프 아이템들 가디언 에너지 레시피 뭐 강화권 뭐 여러가지 블라블라블라 뭐 여러가지 있으니까요. 별거 없어요. 에이, 별거.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아이템 정리 좀 해야 되네요. 자 혼드래곤의 열쇠 조각인데 이것도 가야 열쇠죠. 이제 이거를 뭐 내용 보니까 뭐야 이거 혼드래곤 의지의 기틀 열쇠 조각인데 선수나 진주 같은 광택이 난다고 해요. 이 혼드래곤 따라 소환을 할 수 있나봐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루드라 이 녀석들이랑 또 싸우겠죠. 자 오랜만에 또 몸 좀 풀어주고요. 예 왜 웃음 터져요. 저는 농담 같은 건데 자 일단은 자 일단은 루드라 상가 오호 자 일단은 오 예서에 오 아이고 진짜 아니 왜 이래. 아, 또 키 헷갈렸어. 키 헷갈렸어, 진짜. 아니, 제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 많이 헷갈리지 않았는데, 꼭, 가까운 곳에 있어 꼭 누르고 싶어 한다? 진짜? 너무 웃겼다고요? 에이, 그럴리가. 저는 농담 같은 거 못합니다, 여러분. 안 되지,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좋아, 안 걸렸어? 안 걸려? 아, 사라졌나? 사라졌겠죠? 아, 그러겠다. 나. 오, 빨리. 잠깐만, 주얼 공격만 좀 먹게 해주고, 일단 철치고, 일단 티슈 버리죠. 일단 버리죠. 자, 오케이, 좋아. 얘 티슈 진짜 되는데. 하지만 주얼 공격에는 어쩔 수 없어. 지금 싸울 때 그랬었다고요? 좀 그랬겠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뭐 농담 같은 거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초창기 방송에 있었을 때는 진짜 예, 농담 같은 거 정말 잘 못했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가끔 제 동생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 재미없다고. 그래가지고 좀 예, 좀 충격을 받았었죠. 자 일단은 예, 이렇게 해주고요. 보시죠 이제 로얄 포인트도 얻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거 없나? 아 다른 거 없길 바라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아 그치 맞죠 가디언 가디언에게도 레벨업 해줘야겠는데 그 중에서 먼저 예, 혼드래곤 소환을 좀 해야겠죠? 예, 혼드래곤 예, 가이어 열쇠 근데 가디언 경험치 중에 20개가 들어가야지 되겠고 또 혼드 가이어 열쇠를 모아야 하는데도 10개가 들어가는구나. 아이고야 이거 좀 힘드네. 자 좋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해놓고요. 자 레벨 50달 중급 보물상자 하나 꺼내놓고 의문의 정교한 소환석을 또 얻었고요. 뭐 됐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베이스로 예, 돌아갑시다. 예. 세인트 나비아 성 이제 광장 쪽으로 가야 하니까요. 예. 재미있다고요? 아, 고마워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 제가 그동안 했던 게임들 제가 보면은요. 예. 그러니까 실행했던 거 보면은 상당히 좀 재미가 없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지금 기억하면 그렇고요. 예. 뭐 말아먹었던 기억도 있었고 또 이제 부모님한테 혼났던 기억, 좀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자, 어쨌든 일단은 봅시다. 또 퀘스트 진행해 봐야겠는데, 저 바람의 초원 사무관 자라즈 빛난 사막에서 무바라크에게 상황을 알렸는데, 일단은 망각의 숲 보급관에게 먼저 가라고 하네요. 자, 버니 이야기요? 모르겠네. 아, 하프라이프. 아, 그거. 아, 그거 원래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일단 내비게이션 틀고 가죠. 내비게이션.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그게 사실 원래는 컨셉 방송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 컨셉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라고 말았지. 왜 실패를 했냐, 컨셉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너무 어설픈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안 해버렸죠. 예. 좀 아쉽죠. 예. 그 바니카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하프라이프예요. 그랬었지. 좀 제가 좀 뭐 연기력이 딸린다는 거는 뭐 저도 인정해요 사실. 자, 일단은 뭐 예, 내비게이션을 올고지게 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그 내비게이션 얘기를 좀 했었죠. 상당히 저질로 예, 나왔다는 거. 이게 워낙 내비게이션이요, 이 숲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요 예, 꼭 엉뚱한 데가 길 있는 데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 하더라. 자 어쨌든 예, 여기 자라지게 보러 가죠. 예, 여기가 이제 라이언족의 예, 사무관인 거였습니다. 자, 얘기를 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BJ 도플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자 자라즈 찾아온 이유까지 얘기해 주는데, 저는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미안해요. 자 이따가 T42 하실 건데, 물론입니다. 야,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 문제를 묻기 전에 자신이 우리 라이언조에게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면서, 오, 지금 상당히 약간 좀 군기 좀 있는 그런 분이죠. 여군 출신인가 봐. 그렇지. 자 그렇죠. 사자족의 라이언조요. 우리는 명예롭고 강인한 종족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력은 인간들의 도시에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불편한 느낌인데, 우리가 당신과 동맹을 맺을 것 같나요? 오호, 이거 무슨 뭐 과시하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왠지 좀 제가 좀 약간 겁먹은 것 같네요. 예, 물론 연기력으로 해서 예. 아, 이거 설득하기 쉽지 않네. 예, 속마음이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예, 무바라크하고 또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자, 아, 차별인 건 맞죠. 예, 그건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 좀 경계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 무바라크에게. 자, 야, 이거 좀 봐. 예. 지난번에 제가 이런 NPC에 비슷한 사람, 비슷한 그 NPC가 있었죠. 예, 게이브 뉴에라고. 예. 비슷한 사람. 예. 자,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BJ 도플이 합니다. 사카부의 연맹과 사무관이시죠? 예. 물론 우리 사칼 무협연맹이 와트 대륙의 본부에 엄청난 재산을 쌓아두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은 것은 돈이 좋아서 더 많이 갖고 싶어서인데, 소중한 금원보화를 순수히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오호, 이쪽은 이제 금전적인 걸로 또 뭔가를 좀 거래하자 이런 의미겠네. 그치? 응? 우리 빛나는 사막의 연맹 지부도 금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단 말이오. 오, 사막이라고 하면은 어딘지는 알 것 같다. 예,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예, 어딘지는 예,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예, 그렇소. 동맹을 맺어 우리한테 좋을 것이 뭡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일단 얘기해보죠. 자, 만약에 다크나이트의 악마 대우를 막지 못한다면 세상은 위기에 빠질 건데, 그런 일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다크나이트 한 사람이 그 정도 큰 힘을 가졌다는 것도 의무인데 말이야. 지금 정보를 모르고 있네. 아저씨, 한번 당해봐야 아실 것 같아요. 자, 좀 어려울 거 아니야? 자, 이제 글렌에게 이제 보고하러 가야겠어요. 자, 내비게이션도, 아, 여기 있구나. 자, 여기가 이제 운수관이죠. 예, 자. 자, 마이너님 어서오시고요. 아, 자, 짜증으로 추천하세요. 자. 자, 봅시다. 얘기 한번 해봐야겠죠? 자, 봅시다. 어떻게 해야 하죠? 자, 아무래도 누다크 요새일 것 같다고. 일단 망각의 숲에 일단 뭐 얘기했었죠. 예, 지난번에도. 예. 아, 이럴수가. 결국 이 지경까지 왔군요. 어쩐지 근래 세인트 나비아성에서 계속 물자를 모은다 했더니, 저는 서둘러 최전방으로 물자를 보내야겠습니다. 자, 하면서. 자, 좀 난감하네요. 우리 누다크 요새의 사병들이 단결해야 한다지만, 지금 망각의 숲만 해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자,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것도 궁금해지죠. 자, 일단은 스탯도 이제 올려주고요. 자, 스탯을 가만히 있어. 일단은 데미지 하나, 그리고 회피 올려서 하자. 회피. 자,
아까 도티마였죠? 에, 미안해요. 도티마. 미안해요. 아이 좀 각각 바뀌면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자. 자, 지금 현재 누다코 요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망가의 숲은 사건이 끌리지 않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죠. 최근에 몇 년간 푸르고 아름답던 숲이 다 말라버렸군요. 아이구야, 자연재해죠 이것도. 자연재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 그것도 이제 누가 그랬느냐? 예, 원인은 누군지 알 것 같죠? 예, 대충. 예, 다크나이트가 그랬다는 거. 예, 걔가 가야 큐브 가지고 있잖아. 그치? 예, 얼마 전에 이 부분 마을에 점령당했다 소식까지 들렸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 누다크 요새의 사기가 떨어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기가 떨어지더니 곧 악마의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그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 나서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교황청에 아끼는 분이시니 직접 망각의 숲으로 가셔서 사병들을 격려해 주시면 사기가 오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곧 망각의 숲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안네알스님도 망각의 숲으로 일을 처리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의 군용 자기장 캐논도 가지고 가셨고요. 오호, 안네알스님 누군지 아시죠? 세인트 나비아성 근처에 그 정식 대장장이가 이제 거기 갔다니까 한번 가보는 것이 나쁘지 않겠네요. 자, 일단 빨리 출발하자. 바로 여기죠? 예, 여기. 예, 망각의 숲. 여기 갔죠? 예, 거기. 지금 제가 맵다. 제가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 계피물을 끓여주셨는데 지금 그걸 이제 또 냉장고 넣어가지고 지금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이 좀 맵네요. 레벨 55라고요? 아니 그거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 제한일 거야 아마. 그죠? 제 레벨 52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이때 이것도 무시하고요. 예. 자, 봅시다. 이건 나중에 합시다. 예, 나중에 하고요. 자, 바프루코에가 한번 가봐야겠는데, 자, 맵을 한번 봐야겠죠? 예, 맵을. 미니 맵은 항상 필수. 자, 여긴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남쪽 방향. 예. 내비게이션 너무 믿는 것도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제가 한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진짜. 예. 여기 내비게이션이요? 예, 엉망이어서 그래요. 미안해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BJ 도플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누다크 요새 앞으로 최전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상은 어떻습니까? 전시작전은 원래 우리 소관이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 일단 주변을 한번 보시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교황청에서는 고작 버린다는 게 여자 대장장이 하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녀까지. 에이, 자, 지금 이 실력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계하는 말 하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자. 내비게이션이 제한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 내비게이션은 틀면 그 작동화면 있잖아요. 원래는 길대로 가야 하는데 길대로 안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덕 같은 데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다른 데로 가버린다 이거죠. 자, 계속 해볼게요. 자, 봅시다. 에, 됐네 됐어. 로렌스한테나 얘기해.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군. 하지만 전투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지 않아. 자, 괜히 좀 못 믿죠? 이런 경우가 못 믿는 경우라니까. 자, 일단은 보급관에게 또 이제 가야 할까. 바로 메인 퀘스트로 돌아왔죠. 예. 자, 일단은 보급관에게 얘기를 해보죠. 자, 안 그래 잘했어. 도와주면 군비 정도부터 시작해주세요. 이곳은 초목이 적어서 일교차가 제법 큰 편이에요. 클라크 마을에서 요새 퇴학한 난민들이 걱정이더군요. 아마 밤에 주의를 펴지 못할 겁니다. 보급품을 보낸 것보다는 우리가 현지에서 재료를 조달할 수 있도록 교황청에서 인력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방한용품 준비하도록 돕겠습니다. 요새 밖에 있는 가시오리는 온몸이 가시투성이에요. 하지만 그걸 뽑으면은 최고의 보온도구가 됩니다. 오호, 이런 걸로 할 수 있냐? 가시를 뽑고 나서 그렇게 해서 뭐 하면은 그러겠죠. 예. 수고스럽지만 가시오리 가지고 구해주세요. 가시를 제거한 후에 나에게 가져다 주시고요. 자, 일단은 뭐 추위부터 예. 일단은 이겨내야 하니까 일단은 뭐 가시 뽑은 털부터 일단은 찾도록 하죠. 자, 일단 부활 지점 여기죠. 예, 망각의 숲으로. 자, 그리고 여기 명성 퀘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토리 위주로 진행한다는 점 좀 알아두셨으면 하네요. 예. 이 레벨 55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있잖아요. 예. 제가 작년 12월부터 방송한 거 보면은 예, 지금 아마 5월달 지나면 이제 6개월 됐겠죠? 예, 그런 건가. 자, 어쨌든 한 마리 잡히고. 자, 팀포티스2는 9, 팀포티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끝나고 할 겁니다. 한 30분밖에 진행 안 해요. 예. 자,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예. 안 되지. 오리나 오리. 조심해. 얘가 바로 가시오리인가 보죠? 예. 자.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일단은 예. 가시를 일단 제거해주고 이렇게 예. 퀘스트 화이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으면은 아마 이런 것 거야 아마 어. 뭐지 그 좀 예. 아웃 뭐라고 해야 될까? 많으면은 나는 퀘스트 하기 좀 수월하고 만약에 적다라고 적으면은 아시잖아요? 예, 좀 사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의미겠지? 어 그럴 거야 아마 어. 아, 있어. 나 지금 이분도 소환 안 하고 있었구나. 어, 가디언 소환 안 하는 거. 잊고 어. 있었나 보네요. 예. 자. 오케이, 좋았어. 예. 자. 자. 자, 이브가 좀 많이 도와주긴 해요. 예. 뭐 힐링도 채워주고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얘 스킬을 잘 못 봤으니까. 예. 잠깐. 얘 스킬을 잘 못 봤어요. 예. 오오오오. 자, 실수업해야지. 자. 오케이, 좋았어. 자, 일단은 뭐 저 오리너구리. 예. 가시오리라고 하지만요. 예. 제가 봤을 때도 이거 딱 모티브가 예, 오리너구리잖아요. 예. 오리너구리 아마 아시잖아요. 호주에 있는 예, 그 강가에 사는 예, 그 오리 주둥이 생긴 녀석. 예. 걔네들 보면 상당히 예, 귀여워 보이잖아요. 예, 근데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 얘네들 그 뭐지? 아 진짜 씨, 또 키를 또 잘못 눌렀어. 미안. 자 이거 진짜 위험. 이거 진짜. 예. 상당히 제 실수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예. 이럴 때마다 제가 이런 노래 들고 싶어요. 예. 난 왜 이런 걸까 모든 게 다 실수야 하면서 그냥 팡 한번 쏘고 싶어. 진짜. 예. 자, 근데 제가 어려서 뭐 아 별풍선 못 쏘거든요. 예, 걱정 마세요. 뭐 추천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예, 저는 뭐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 이렇게 예, 싸워주고 예. 오호호. 자, 넌 함재 걸려들었어. 이렇게. 오케이 됐고, 자 일단은 예, 나머지 두 개 이렇게 해주고요. 가시를 뽑은 털 가지고 하면서 이것도 이제 약간 좀 예, 쿨타임 있죠. 예, 쿨타임. 자 오케이 네, 자 일단은 예. 자 아 지금 그 스팀에서 또 예, 채팅 온 건데 잠깐만 기다려요. 지금 이 녀석들 상대하고 하잖아. 잠깐 기다려봐. 어 지금 저한테 지금 예, 채시 와가지고 예. 자, 일단 얘기 한번 들어보죠. 예, 자. 자, 일단은, 예. 하이염. 조금 있다가, 예, 팀포트 들어갈게요. 예, 팀포트 들어갑니다. 예, 하면서, 예. 지금, 그, 보니까, KOR XODND라는 그, 채설 하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 저한테, 그, 신추하자고 하신 분이에요. 예, 왜, 자. 자, 일단은, 예, 빨리 이제. 아니야, 브루니님은 아니야. 어, 브루니님은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스 하시는 분이더라고. 어, 브루니님. 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 저쪽, 아. 아, 됐다, 됐다. 이제 이거 한번 하면 되겠다. 아, 어, 되겠어. 자, 일단은 9시에 뺀다고 해야 할 것도 잊지 말겠다. 자. 네, 네, 9시에. 아이고, 자, 네, 9시에 뵙죠. 뵙죠. 하면서, 자. 기다려. 자자자 나는 갈 거야. 어, 나는 갈 거야. 어, 아무리 네가 시야가 좋다고 하지만 어, 그래봤자 소용없지. 어, 자. 나는 빨리 도망갈 거니까. 어. 메라스무스가 설령 온다고 해도 메라스무스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은? 어, 팀포티스트에 나오는 그 마법사. 예.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여기 가족들 전부 준비했습니다. 어 생각할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군요. 실력이 매우 뛰어나신 것 같은데 아, 하지만 요새 문제가 생겨서 큰일입니다. 한두 명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선은 빨리 가족을 손질해야 하겠어요. 이제 난민들이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것부터 나눠주세요. 자 이때 이게 뭐죠? 마을 주민들이 대체 클라크 마을로 마을 위주로 왜 요새로 이동한 이유가 뭔가요? 에 그건 우리가 공격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진짜 재난이죠. 세이버라이트 부족이랑 리자드족이 얼마 전에 예고도 없이 크라크 마을을 점령했어요. 어허, 얘네들이 바로 이 리자드족인가 봐. 어, 정확히 얘기하자면,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동화배인가? 예, 그런 거죠. 자, 5월 특집 방송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뭐 정한 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알았어요. 자, 예, 지휘관이 크라크 마을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자, 좋습니다. 예, 일단은, 예, 자, 일단 다음 퀘스트. 예. 일단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여기에 손자 담요들이 있습니다. 클라크 마을에서 온 난민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세요. 아, 망가의 숲에서 일하는 일을 제가 알려주는 것보다는 담요를 나눠주면서 주민들에게 직접 정보를 보내는 것이 좋겠네요. 자 일단은 뭐 난민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난민이 누구인지는 에, 뭐 에, 눈으로 봐서 알겠네요. 여기 깜짝 놀란 이재민부터 해가지고 자 여기 자 얘기 한번 해보죠. 에, 여기 간단한 건데 에, 자
자, 이거 받으십시오. 자, 일단은 뭐 기회쳐서 좀 아쉬운 말이지만 이것도 언젠가 접는다 할지 모른다. 에휴, 일단은 고마워요. 그날의 일은 너무 정말 갑작스럽게 일할지 뭡니까? 우리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지 마을을 떠났어요. 마을은 정말 평범한 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침략은 정말 처음이란 것 같아요. 리자드맨이 왜 우리 마을을 점령인지도 모르겠고, 주민들은 대부분 안전하게 도망쳤지만 마을에 갇힌 사람도 있다고 들었던데, 정말 걱정입니다. 그들도 무사히 할 텐데요. 자, 이거 큰일이죠 지금. 진짜 전쟁이랄지도 모를 상황인데 지금 리자드맨이 습격받고 있어요. 자, 일단은 또 이제 추위했던 이재민에게 또 담요 줬더니만은, 아이고, 드디어 담요를 덮을 수 있게 되었군요. 아, 이런 날씨에 담요가 없어 밤에 얼어 죽고 말아요. 망각의 숲도 울창하고 아름답게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토양은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이곳의 생활도 매우 힘들어졌어요. 혹시 망각의 숲에 이상한 변화가 일었다 얘기 들었었는데 좀더알수 있나요?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나를 북쪽 당지에 일으킨 거라고 생각하죠. 난쟁이는 무슨 일을 하든 기계에 의존하는 법이니까요. 난쟁이의 기계 동력은 대지에서 추출한 에너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들은 절제할 줄 모르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 토양이 생기를 잃었죠.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황폐한 우물에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자, 뭐 아무래도 이거 마을, 여기 또 클라크 마을의 또 주민 이재민들이 지금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니까 뭐 리자드맨이 있다는, 뭐 리자드 이제 출몰했다는 거랑 침략했다는 거랑 또 이제 뭐 토양도 지금 메말랐다가 토양이 변이하기 시작했다죠. 토양이 변해가가지고 결국 그렇게 된것 같은데, 자 일단은 교황청 호위의 네이드한테 얘기해보죠. 자 일단은 뭐 얘기해보죠. 교황청에서 보낸 사람입니까? 하면서,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도플이라 합니다. 여기 오신 이유는 뭐죠? 정말 많으시군요. 교황이 직접 기사자 추천했다 분님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만. 예, 저도 사실 세인트 성경 호위병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료 제커리와 교황청의 주요 인사를 호위병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맡은 분을 호위병을 하기 위해 누자크 요새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호위병 하는 분이 우리를 따돌리고 홀로 크라크 마을로 갔어요. 처음엔 괜찮겠다 했는데 크라크 마을이 갑자기 실버레이트 부족에 점령당했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그 호위병이 그 점령당한 마을이 있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아넬라스님 같아. 아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일꼬였어. 자, 아넬라스 누구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이 아넬라스가 그 클라크 마을하고 또 관련이 있나 보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자, 뭐라고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자, 근데 비비스가 시선을 갑자기 돌렸어요. 자, 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한번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넬라스님이 망가의 숲에 온 이유는 교황청에서 만든 전자로봇을 운송하기 위해서였어요. 누다크 요새의 재난을 없애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임무를 수락한 건 망가의 숲의 변화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에헤이, 이것 봐. 호기심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줄은 누구도 꿈에도 몰랐네, 이거. 아이고야. 제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네요. 에? 어쨌든 그녀는 최근 망가의 숲에 들어가서 들에서 아 미안해 최근 망가의 숲에 돌에서 에너지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주민들부터 구출해 주세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참 기다려도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누다크 요새 병사들은 이제 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 뒤에 대오를 재정비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더 이상 시간 끌면 안날스님이 위험해지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나요? 제 동료 제커리가 벌써 클라크 마을로 가서 구조 중이에요. 하지만 요새 흉악한 생물이 많아서 구출하기는 훨씬 힘들 겁니다. 그러니 길가에 있는 누다크의 가시오리를 처치해 주세요. 제커리가 안날스님을 데리고 무사히 돌수 있도록 안전 퇴각로를 만들라니까요. 자, 뭐좀 길었네요. 자, 일단은 뭐 지금 일은 조금 약간만 꼬인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저녁을 좀 이상하게 먹어가지고 미안해요. 자, 어쨌든 아무래도 아넬라스 호기심에 아무래도 클라크 마을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탈출할지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 누다크의 가시오리를 처리하는 것도 입장입니다만요. 이거는 다음 주한 5월 3일이죠. 5월 3일 때 한번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요.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요, 영상 공유와 더불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아프리카를 보시는 분들은요,
자, 아프리카블로 보시는 분들, 예, 아시죠? 예, 추천 많이 넣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아우라 킹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